형, 비문학 잘 풀려면 지금부터 책몇권 읽으면 돼? 나 지금부터 고승덕 적당히 하세요. 예전부터 안 읽었는데 네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샀던 거 왜 지금 펼치니? 15살 때 펼치고 왜 19살에 펼쳐? 야, 고전시가 무슨 한바닥 치운 이게 보여? 아, 이거 야, 너무하잖아. EBS도 이렇게 안 한다. 와, 나 이거 바로 쌍욕 나와버렸는데 이거. 지문이 봐봐. 하나, 둘. 와, 뭐야? 스매스매? 자, 곡란 있고요. 개곡룰이죠. 한 장 넘기면 자, 자. 처음부터 한 바닥을 가득 채우는 뭐겠습니까? 바로 화법이죠. 개곡룰 파트. 1번부터 3번. 자, 수능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길이가 쫙 보여 드리면 제가 일단 길이를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A4를 뽑은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1번부터 3번인데 비문학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 참고드리면 사관학교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0% 이하 정답률이 작년 사관학교 시험에 4개였는데 이번에 12개 정도가 속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학을 만난 시간을 맡고 있는 진중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봤네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다시 생소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저자 피론. 자, 피론.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피로한데요? 나중에 읽어보면은 뒤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철학 비문학 지문급을 화법에 1번부터 3번까지 꽂아내면은 감독관님 저 똥 좀 싸고 오겠습니다 하고 바로 탈주해버린 감성 인정하시죠? 바로 다찌해버리고 싶어요. 1번부터 3번까지 인정하시죠? 자, 차라리 불리아 사상이나 생윤 같은 경우를 사탐으로 선택한다. 그 친구가 사관학교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플라톤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동굴의 비유. 오케이, 나이스, 아리스토텔레스. 자, 더귤리 피론, 슈반바. 자, 이렇게 되죠. 교육과정 내에서 쑥 따라갔다 피론으로 해버리니까 1번부터 3번에서 구역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감성. 문제 자체는 그냥 내용일치 선에서 끝난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시간 대분에 있어서 약간 와리가리치는 개빡치는 순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번부터 3번. 약간 4번부터 7번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수능 국어에 비해서 국어적으로 풀었기보다 약간 사회적으로 푼 느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약간 많아요. 그러니까 화작에서 동아리라든가 우리 대회 어떻게 열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모의 토론인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하는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해버려. 뭐야? 갑자기 강형국씨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딥하게 뽑아내지 않아요. 학술 동아리와 공연 동아리의 부스 시간 배분. 이게 논제! 인정하시죠? 이게 수능 감성인데 예, 좀 빡셌어요 생각보다. 길이가 약간 토나오고 내용일치 자체가 약간 수능 내용일치에 비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느낌? 한 줄 한 줄 하나가 다 뇌 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못 푼다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저 극혐이었다는 얘기죠. 약간 예수능 느낌이 좀 나긴 했어요. 일단 약간 1415, 1619 느낌이 조금 배어있거든요. 거의 오수생이 알 수 있는데 오수생이 없겠죠. 8번부터 10번은 쉬어가는 코너. 시험장 당일날 가장 오줌이 덜 마려운 구간이 제가 뭐 뭐라고 했습니까? 8번부터 10번. 자,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전동 킥보드. 자, 이거 제가 콘텐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 타려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콘텐츠로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예수능의 느낌을 약간 하냐. 이런 거 있잖아, 고쳐쓰기. 에이, 요거 화법하고 작문 융합 전에 많이 나왔던 거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진짜 14년도 이전 기출문제 찾아보면은 작문 기출문제 이런 거 와리가리 개많이 쳐요. 인정하시죠? 글씨 바꾸기, 어휘 사용 부적절, 순서 바꾸기, 접속어 사용 부적절, 이중 피동, 이감성.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약간 예전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는 느낌일 거야. 약간 원더걸스 만난 느낌일 거야. 10대 친구 지금 뭔 개소리 하나 싶을 거예요.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리고 문법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11번, 12번이 여러분들 긴 지문이 나오죠? 근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비틀어 제껴버려요. 자, 내가 말했잖아. 예수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자, 이런 사전 문제 요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사관학교 출제자들 약간 지금 타임머신으로 약간 늦게 왔어.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로 과거에서 지금 약간 우주선에 있는 느낌이랄까? 수능의 느낌 포맷은 맞췄지만 문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약간 예수능의 감성이 남아있는 요런 느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긴 지문 있죠? 문법 긴 지문. 이게 14에서 15로 꽂았어요. 인용절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간접 인용 직접 약간 좀 그 지역적인 느낌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인용절 배울 때 크게 안 써있거든. 교과서라던가 인강 선생님들이 이제 살짝 꼭 강조하고 넘어간 느낌인데 이걸 이제 중세구하고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별게 없거든요. 좀 극혐이지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수능 문제 풀면서도 야, 이런 걸 내네 감탄하면서 넘어갔지만 약간 사관학교 풀 때는 약간 이러면서 약간 좀 씹새끼?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에요. 요즘 수능 자체 어땠습니까? 문학. 문학하고 비문학을 와리가리 쳐서 문제를 배치시키지만 이번에 사관학교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을 세 지문을 연달아 꽂아놓고 그 다음에 문학 지문으로 가득 채웠어요. 이게 바로 또 예수능 감성이에요. 지금 1, 7시즌 이후의 감성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안 봐. 자, 첫 번째 지문이 천지인 지문인데 예전에 2009학년도인가 동양천을 다뤘어. 2008년인가 2009년 6월 모의고사인가 이거 맞춤 개레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는 돌고 돈다. 자, 고3 초반인데 형 비문학 잘 풀려면 지금부터 책 몇 권 읽으면 돼? 나 지금부터 고승덕, 나 지금부터 진중권. 적당히 하세요. 책 읽을 시간 없잖아. 예전부터 안 읽었는데 네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갑자기 조지 오웰의 1984. 적당히 하세요 제발. 아버지가 샀던 거 왜 지금 펼치니? 15살 때 펼치고 왜 19살에 펼쳐? 너가 4년을 뒤쳐갔어.
기존의 기출들을 읽으면서 배경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서양하고 동양하고 구분한 그 감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양은 약간 개인주의 너인성 문제 있어, 동양 약간 집단주의 상부상조,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점화시키고 동양 같은 경우 약간 추상화 일반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 감성. 근데 이게 지문은 괜찮았는데 약간 수능이랑 또 다른 점, 수능 vs 사관학교 어떤 느낌이냐. 자, 수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지문이 굉장히 빡빡해요. 빡빡한데 문제는 쉬워. 지문만 좀 완주만 해. 우사인볼트 감성으로 끝까지 완주만 어쨌든 문제 내용일치 풀고 들어오는데, 이번에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도 빡빡하고 문제 자체 내용일치가 겁나 어려웠어요. 특히 17번 만약에 푼 사람들 있으면 인정할 거예요. 진짜 손가락 걸 수 있어 이거 마르고 닳도록? 나 이거 손가락 새끼손가락 잘릴 뻔했네. 이거 타짜에 나 아기 손가락 될 뻔했는데? 사관학교는 손가락 걸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19번 의학서 이 문제 재밌었어요. 지문 뭐 읽으면 노잼이니까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있었단 말이야.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하고 금은 이제 상극이고 물하고 나무는 상생한다 뭐 이런 포스. 근데 자, 이거를 의학하고 정형식 아주 창의적인 문제 나왔어요. 이거 이건 약간 논술 느낌도 좀 났거든요. 나는 안 풀어. 자, 우리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적의 문제죠. 바로 어휘 문제. 약간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세모 이렇게 잉 했다가 약간 친구 약간 옆에서 오면 야, 너 어휘 문제 이거 맞았지 당연히 이렇게 약간 자 반동그라미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약간 그 타원 약간 반자른 거 그걸로 약간 해버린다는 느낌. 오케이, 어휘 틀리면 약간 그러잖아 너네. 약간 내신에서 1번하고 3번 틀렸을 때 인정하시죠. 네, 자, 두 번째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근데 법이 나왔어요. 요즘 경제보다 약간 법이 좀 더 많이 나온 추세인데 왠지 수능날 경제 나올 것 같은 느낌. 이것도 꽤 굉장히 초반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법이 해석한 사람 이제 나름이다. 그 정치화법 했으면 약간 좀 괜찮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고3분들 법 발견 법형 처음에 약간 쫄개만의 이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마동석식 운영으로 1에 1을 하는 것을 A는 B라고 한다. 랄랄랄랄라 C는 D라고 한다. 알랄랄랄랄라 E는 F라고 한다. 알랄랄랄라 G는 H처럼 딱딱딱 깔아놔. 근데 이제 네 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글자가 비슷해. 법 발견, 법 형성, 법적 사태, 법률의 흠결, 명시적 흠결, 은폐된 흠결.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진짜 개 종특이야 이거. 어쩜 이렇게 비슷한 이 워딩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의 뇌파를 흔들어 버리는지. 그리고 여기 법형성이 첫 번째 1문단에서 얘기하고 꼬랑지 빼는 작전 아세요 이거? 1문단에서 분명 얘기하는데 법형성 얘기를 계속 안 해. 안 해. 응, 잊어먹었지. 이때 잊어먹었지. 이때 램수면 상태지. 이때 졸고 있지. 이때 초콜릿 처먹고 있지. 법형성. 뭐야 이거? 어? 이거 그만해 보물찾기 이거? 마지막 문단에 갖다 놓는 거 이거 무슨 감성이야 이거? 문제는 이건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괜찮게 풀었어요. 대망의 그 다음 문제. 와. 나 이거 바로 쌍욕 나와버렸는데 이거. 나 이거 진짜 바로 쌍욕 나와버렸는데? 어? 뭐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그 기술 C드라이브 문제인가요? 약간 CD드라이브? 그런 느낌도 나면서 기술인지 과학인지 1문단까지 읽었어 나. 2문단부터 그냥 엄마한테 전화 걸었어. 지금이라 대학부터 다행이다라고 나 그냥 해버렸어. 이 뒤부터 이해가 안 돼 얘들아. 단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한 문장만 읽어볼게. 이거 뇌파의 꽃인지 보세요. 검출기를 통과한 산란광은 광전자관에 의해 형광신호는 광전자증폭관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신호로 바뀌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이거 26번만 해결하고 27, 28, 29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과학 지문은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았나. 2019학년도 그 이제 지구과학 지문 그 지문을 보는 느낌이 들지 않아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두 개 바로 하죠. 예, 김소월의 왕심리, 그 다음에 김명인의 머나먼고 스완이 원. 문학도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내용일치가 굉장히 어려웠고 너무 길어요 지문이. 나중에 고전소설 너무 길거든요. 일단은 현대시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보기가 굉장히 친절하게 했어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인데, 야 고전시가 무슨 한바닥 치우는 이게 보여. 야 너무하잖아. 기본적으로 고전시가 야 EBS도 이렇게 안 한다. 1분만 갖고 오는 거 면항전과 이거 뭐야? 아 너무 길어 인간적으로. 이게 하나가 아니야 나도 또 있어. 사관학교 국어가 이거 진짜 넘상 것 같거든? 길이 자체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가장 주목할 문제 바로 35번입니다. 가의 A와 나의 O수. 야 이거 인성 문제 있어. 야 뭐야 이게. 강남 대성 재수반하고 학교 현역반하고 다르다? 학교 현역반들은 뭐 3수 읽을게, 4수 읽을게, 자 그 다음 5수 선생님 이렇게 하셔도 미동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남 대성 보여드릴게요. 자 3수 읽을게 4수 5수. 야 슈반반 재수 종합반하고 현역반하고 감성이 달라요. 이거 고전시가 가르칠 때 좀 조심 좀 선생님들. 무서워서 수업 듣겠어요? 나는 피눈물 흘리고 있었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망의 현대소설입니다. 현수는 쉬웠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 싸우는 구조. 너무 자주 나온 구조. 여기부터 개빠르게 달려야 돼. 왜? 여러분들 여기서 5분 남았어. 개빨리 풀어야 돼. 여기서 개빨리 읽어야 돼. 아버지 노형 기승에다 기분 담고 있었다. 오케이 노형. 아버지 나 배치 잡혀서 노형을 드저 애를 썼다. 이게 그 현실판. 기본적으로 38번을 먼저 읽고 들어간 게 좀 좋아요. 왜냐면 아 대충 인물이 5대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있다고는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인물 하나라도 알고 들어가는 게 소설에서는 그래도 감성이 있잖아. 자 마지막. 아 지문이 봐봐. 하나, 둘,
뭐야! 아니, 마지막 41번에서 3분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OMR 지금 빨리 써서 내야 되는데 이거 심청전 가지고 4장을 뽑아버리네? 와. 심청전 작자미상의 내 신봉사 다른 결론이에요. 이게 두 얘긴데 심청전에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딸이 상봉하는 장면을 그렸고요. 채만식의 신봉사는 긍정적으로 효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봉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심청이가 못 만난다는 감성이거든요. 내용은 읽으면 금방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 다 읽냐? 저는 마지막 질문 현장에 절대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언제 다 읽어, 언제. 와, 이거 신봉사. 일단 국어는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저는 풀면서 재밌었어요. 특히 법지문하고 마지막 심청전 이건 좀 재밌었는데, 재밌는 거고 나발이고 현장에서 이걸 과연 다풀수 있었을까? 특히 과학지문에서 오줌이 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진짜 역대급이 아닌가? 나 진짜 여기 진짜 못 알아먹겠거든? 수능 국어보다 이건 무조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린 갱 머리 더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수입니다. 나 못났어. 응원하고...